2016년 1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윤동주의 서시를 모르는 한국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1위로 언제나 선정되곤 합니다. 서시는 원래 책에 서문 대신에 쓰인 시이거나 또는 긴 시의 첫머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순수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간절함을 불과 89자의 짧은 글자로 너무나 절묘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언제 읽어도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89자밖에 안 되는 이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누구든지 삶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문학 공부할 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서시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본문에 신앙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뿐 아니라 영혼의 가치와 의미도 깨닫게 되는 환희를 맛볼 것입니다. 아마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게 시편 1편입니다. 인간 현세의 생존과 내세의 영혼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이 이 짧은 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열망의 핵심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는 인류 역사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는 단순히 읽고 지나갈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만큼 엄청난 무게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신의 입장에 맞는 고백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과 기쁨과 탄식과 한숨이 곧 우리들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 읽어도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안내서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자 서문이자 성경의 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입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되면 마카리오스로 번역됩니다. 그 마카리오스는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이런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여덟 번 가르치실 때 그때 복이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의 복과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복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행복은 만인의 소원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 사는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행하고 싶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 행복이냐는 거죠. 행복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도대체 행복이냐는 행복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행복관이 인생을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복에 도달하느냐는 행복을 얻는 방법론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언제나 선하신 방법에서 성취되고 진정한 행복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인류의 문화는 결국 인생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많은 정치가들, 철학가들, 종교가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찾았습니까? 인간의 삶의 행복에 졌습니까? 돈은 많은 경우에 보호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돈이 인간 행복의 근본이 맞습니까? 많이 배워서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머리 싸매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서 출세하면 진정 행복한 건 맞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가 유행인데 100세 시대의 행복은 건강이 있다고 합니다. 사는데 건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한 건 맞습니까?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자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간절한 소망과 애타는 노력들에 의해서 추구되는 이 행복마저도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데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상대적인 행복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진정한 행복,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외관적으로 봐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한꺼풀만 딱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숨겨진 불행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불행한 이 상황이 아닌 어떤 이상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이 내게로 와주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행복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본질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가 행복의 열쇠처럼 인식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행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가지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계속 하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사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도 인생의 많은 불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시편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 새해에 진정 복 있는 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뿐 아니라 여러분 남은 전 생애가 복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기를 진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악인은 악인이란 말, 라사란 말인데 법정에서 재판받아가지고 너는 죄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란 뜻인데 그 유추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들입니다. 이 악인은 도덕적인 면에서 가치 기준에 제대로 서있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나 모든 판단이 욕정과 욕망에 치우칩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삶의 원리대로 세상을 삽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을 꾀라고 표현했습니다. 꾀. 꾀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 꾀가 많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도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꾀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얄팍한 권모술수를 말합니다. 그 의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악한 것이 꾀라는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은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란 결국 그 생각이나 가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나 가치 기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정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불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꾀를 동원하는 것이 악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악은 바로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다가 지켜야 될 것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킬 게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야밴 인간들의 꾀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 나도 그 꾀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내게 꾀를 행해서 내게 고통 준 것보다 더 악한 꾀를 써가지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악한 꾀를 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피해자가 되다 보면 명분도 있습니다. 지가 내한테 악을 행했기도 나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내게 꾀를 쓰면 등달아 꾀를 따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그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지만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사상과 교훈이 충만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주위에서 악한 꾀를 도마하는 악한 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그 악한 꾀에 유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이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에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악한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악한 꾀로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그 악한 꾀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랍니다. 이 죄인이란 표적을 빗나갔거나 길을 잃어버린 자란 뜻인데 행동적인 면에서 야비하고 악한 죄를 지으면 이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죄인들에게 선다는 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또 억울해가지고 악인의 꾀를 따랐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들어서 있더란 거예요. 정차로 보니까 그 죄인들의 길이란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란 뭐냐?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숱하게 마주치게 되는 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복이란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길 잘못 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린 어차피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죄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친구도 돼야 되고요. 장사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과 같은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현실의 함정을 알고 자기가 어디 서 있는 걸 항상 살펴서 죄인의 길을 떠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하다고 해도 정도가 아니면 애초에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공자 가르침에 모른지기 군자 대로행이라 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군자는 큰 길로만 다닌다는 뜻인데 진짜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군자란 다시 말해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만 다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숱하게 마주치는 인생의 다양한 길에서 선택 잘 하셔서 죄인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번 발 디디면 빠져나오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부디 길 선택 잘 하셔서 죄인의 길은 애초에 들어서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란 그 의미가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말합니다. 신앙적,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 이 자리는 죄 짓는 사람의 최정상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고집의 단계를 암시합니다. 죄악된 생활이 완전히 습관이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내가 화해시켜보겠다. 내가 들어보고 시시비비 가리겠다 하는 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다치기 십상입니다. 거기 멍청이 앉아있다가 함께 죄에 동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수군대고 있는 자리에 애초에 안 가는 거란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사시려거든 깨끗하게 사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어찌 세상의 변화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본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야. 세상을 개혁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애초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부디 올 한 해 겸손히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만한 자리에는 결코 앉지 않는 천국의 복을 소유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이 세 단계는 죄가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세 단계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단번에 타락해가지고 구제 불가능한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서히 파괴시킵니다.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니겠지 하고 악인의 꾀를 흉내내서 따르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도 다 그래 사니까.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아주 오만한 자리에 이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죄의 성질이 갈수록 점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오만한 자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그 사람 성격을 결정하고 성격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결국 사람 운명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죄악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애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작은 꾀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건 세상에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길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수백 개나 수천 개나 길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옳은 길과 거른된 길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과 불행에 이르는 길입니다.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결정하게 됩니다. 행복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불행의 길을 가는 걸 거절해야 합니다. 복이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복된 환경, 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늘 불평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그러고 여름 되면 땀이 나서 싫다 그러고 가을이 되면 철렁해 싫다 흐물이 싫대. 가을 바람 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꽃샘 바람이 싫고 노곤이 싫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 싫고 싫다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겨울이 되면 아 어서 여름이 됐으면 그러고 여름은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 사계절 내내 불평합니다. 이 사람에게 새해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봐도 행복한 줄 모릅니다. 사람이 불행하니까 모든 게 불행해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는 겨울이 좋다. 흰눈을 볼 수 있어도 좋고 추운 날씨가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 좋다. 봄이 오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쳐서 좋고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좋다. 이 사람은 사계절 내내 행복해요.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건과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행복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복된 곳이었겠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에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지 못하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 결과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를 괴롭혀서 불행해진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불행해졌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낯선 이국 땅,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것 하나 복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받기 전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되리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자체가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된 자가 되면 어떤 어른도 없고 슈퍼맨처럼 초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 당하는 어른 다 당하며 삽니다. 복된 사람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혹도 있고 죄도 있는 곳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에 복을 나누며 사는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하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우리 시대의 진정 복인은 한 번의 간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브란스 재활병원 온목실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김봉남 전도사님 간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거나 책을 읽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간증집을 작년에 출판하셨습니다. 자기가 겪은 삶을 그래 책으로 쓰셨어요. 제가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쾌속 승진을 하고 좋은 보직도 맡게 돼서 입사 동기들이 출세했다고 인정했던 남편.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고 친구들도 자기 볼 때마다 네 남편은 인물도 잘생겼고 사람이 너무 좋고 성격도 좋고 네 참 복받았다고 했던 그 남편이 36살에 결정암에 걸리고 37살에 직장암으로 전이 되어서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들은 결혼할 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친구들의 전도에 의해서 끈질끈질 전도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남편은 은혜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실한 하나님 일꾼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 전사님 본인은 교회란 것이 어리석게도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곳인 줄 알았대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병들어서 교회에 갈 수 없게 됐을 때야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서 졸다가 오더라도 아직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 마당에서 떠들고 놀다가 오더라도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주일마다 예배 간 당시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깨달았대요. 남편이 교회를 많이 한다고 불평하면서 적당히 좀 하고 우리도 아이들 같이 주일 오후에 남들처럼 놀러 가자 그랬는데 병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비워진 자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상황 변경 없이 메워가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남편에서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거예요. 남편을 위해 투병하면서 더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언제나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더 크기 전에 돈 좀 많이 모아가지고 파라군으로 이사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남편이 헌금할 때마다 옆에서 꼬집었습니다. 돈 내지 말라고. 그거 모아가지고 빨리 파라군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아프기 전에 그래도 은행을 따라서 돈을 꽤 많이 모은 편이었는데 세 번째 발병해서 수술할 때쯤 되니까 거의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비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교인들과 농협 직원들이 모금해가지고 돈을 가져왔을 때 그 돈을 받아두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게 돼가지고 병원 화장실 가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남의 신세는 지지 않는다고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그 돈 다 쓰고 이제 남을 신세되는 거지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돈 만 원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울었대요. 남편은 암이 퍼져 죽어가면서도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순 없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죽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김 전사님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골 남아가지고 거기 가죽만 덮어진 사람인데 그 모습으로 전도하겠다는 게 좀 기가 막힙니다. 그 남편 보고 막 야단쳤대요. 당신 그걸 한번 보라고 말이야. 그 모습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예수 믿고 싶다가도 당신 보면 도망갈 거야. 병 다 나으면 간증도 하고 전도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그래 생각 안 해. 성경에 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 있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거야. 남편이 하도 완강이 그래서 아픈 사람 옆에 부축해야 되니까 같이 부축해서 전도하러 병원을 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전도를 가서 다현실 병실 앞에서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그때 이제 부인이 남편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처음 본 겁니다. 남편이 그 환자들 보고 가족들 보호자들 보고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적이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혹시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의의가 없다는 듯이 한심하던 듯이 남편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김전사님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다 아닙니다. 병실 끝으로 급히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전도한 거야. 당신은 지금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돌아다닌 거라고. 아니 예수 믿고 아멘 그런 게 뭐 자랑이냐. 전도하려고 돈 병단 났거든 하라고 말해요. 막 그래 소리쳤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소원이다. 제발 전도하러 좀 가자. 남편의 그 확고한 자세 어쩔 수 없이 김전사님 남편 대동과 병원 전대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갈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전도하는데 그 병원에 세 번째 갔는데 전도를 갔던 어떤 아저씨가 이 남편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 얘기했지만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불치병이 나았다고 해도 안 믿었고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선생님 가시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암이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면 그건 진짜 같더란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 같아요. 저게 좀 가르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 모습이 어떠든지 암이 걸려 죽어가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더란 거예요. 남편은 기적이 차고 자기 솔로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교회 총동원 주일에 그렇게 전도한 세신자를 46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하나님께 갈 것이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글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사흘 뒤에 숨이 차오른다고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목사님께 연락하고 화장실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데려가서 남편 쓰러지지 않도록 변기에 앉혀놓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생각에 이게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 같아. 이 남편을 그냥 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한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 울면서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부로 산 지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당신이 암에 걸린 것 같아. 그동안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당신 부모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 그 아내를 끌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줘. 그러나 우리 이 다음에 부활하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에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나 구급차가 출발하려고 한 순간 남편은 크게 숨을 쉬더니 눈을 뜬 채로 숨을 거뒀습니다. 김전사는 남편을 흔들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해. 주님 우리 남편 살려내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그러고 나 인생 과부하도도 살렸다면서요. 내 남편도 살려주지 않습니까? 남편 살려내서 그렇게 울기 시작하고 끌어안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울다가 아빠 눈을 감기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 다시 다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새끼손가락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비록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사람에 의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주세요 이러더란 거예요. 아빠 시신 놔두고. 옆에 그걸 보시던 목사님이
이건 아이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빨리 약속하세요. 그랬습니다. 마지못해서 딸과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남편 죽은 시체 앞에서 딸하고 그런 약속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이 머리에 닫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하고 손가락 쓰고 약속하는 그 순간 이때까지 한 번도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졌고 부활이라는 것이 그때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12년 만에 38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활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을 전도사로 세워주셨고 남편 떠난 지 지금 27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며 그의 믿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에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던 30대 말의 한 젊은 남자가 암으로 죽어서 비참하게 생각되십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두 아이를 홀로 키워 했던 여인이 불쌍하게 생각되십니까? 세상의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는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재능, 그 여러분 것 맞습니까? 정말 묻습니다. 그 여러분 것 맞습니까? 진정 복 있는 자로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복을 누리고 사는 천국의 복을 간직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가진 재물, 재능, 시간, 내 모든 재능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면 그 모든 것 놓고 언제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는 것이 복인 줄 새삼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에 결코 앉지 않도록 매 순간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